안녕하십니까. 네. 169페이지 한 편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법률행위 무효 중에서 전부 무효, 일부 무효 137조부터 할 차례죠. 네, 137조에 자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하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물건입니다. 상호간에. 그래서 토지도 갑소유고요. 건물도 갑소유인데 갑이 을에게 매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일괄해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일괄해서. 그럼 일괄해서 매매하기로 했으면 토지와 건물 모두 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도 등기부 별도로 있고 건물에도 등기부가 별도로 있는데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예요.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허가 받고 나면 유효로 바뀌더라도 일단은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이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유효인 것이죠. 전체 법률행위 중에서 일부가 무효고 일부가 유효인데 이게 원칙이 뭐라고 얘기했어? 조금 아까 원칙은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이 전부 무효였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일부를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는 나머지 일부는 또 유효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런 매매했을 때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이게 유효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걸 매매했는데 허가 받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거래는 무효니까 또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토지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건물 먼저 해줘라. 이렇게 됐던 사안입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유효로 바뀌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해주겠다라고 해서 소송이 된 건데 우리 판례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 받아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유효로 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일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요거고요. 그 밑에 이제 요건을 보시죠. 법률행위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다라고 하는데 요건에 일부 무효의 요건입니다. 자,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인데 일단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분할 가능성에다만 좀 동그라미 쳐놓고 가시고요.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사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170페이지에 법률행위 일부 무효가 있는 경우에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원칙만 줄쳐놓으시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도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로 가시면요.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다. 네,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이론적으로 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례로 나오면 거의 이걸로 나옵니다. 요 사례로 나오니까 요 정도를 거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고요.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는 우리 앞에서 무권 대리 행위 일단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었다. 그때 그 유동적 무효 봤습니다. 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뒤에서 배울 건데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동적 유효라고,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요건데 요 내용은 우리 한번 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런 요걸 할 텐데요. 일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 자꾸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는 우리 민법에서 좀 잘 나오는 표현이었지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그 법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의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과정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한 두 장 정도를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럼 175페이지에 무효행위 전환이 나올 겁니다. 175페이지 펴보세요. 거긴 138조에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는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자, 먼저 무효행위 전환은 138조에 A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요. A라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 A라고 하는 행위는 이 자체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B라고 하는 행위에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B로 했으면 이건 아마 유효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법률행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법률행위는 A입니다. A인데 그 행위 자체는 무효고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B라고 하는 행위를 했으면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당사자가 이게 무효가 될지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B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지우고 B로 다시 쓰는 게 맞겠지만 특별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B의 효력을 여기다가 부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야 됩니다. A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 A라고 하는 행위가 내부적으로 B라고 하는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표의자가 이게 무효가 돼서 말썽이 생길 줄 알았으면 B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그러면 지우고 B로 써야 되지 맞겠지만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고 효력만 B의 효력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무효행위의 전환인데 일단은 무효행위의 전환은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요. 요식행위가 무효인 행위가 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식행위에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이거 인정해 줍니다. 요식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또 다른 요식행위의 유효로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에 있어서 몇 개를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신분행위. 또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분류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류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간단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갖춰야 되는 행위에 형식과 절차에 흠결이 있었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행위, 즉 분류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분류식행위가 무효일 때요. 무효인 분류식행위가 또 다른 분류식행위에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것도 아주 쉽죠. 그래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분류식행위가 무효인데 요식행위에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어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면서 지급 장소, 그 다음에 뭐 직인, 날인까지 싹 다 해야 되는데 어음을 발행하면서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또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도장을 안 찍었다. 그리고 발행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럼 어음이나 수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어음이나 또는 수표로서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장이 안 찍혔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어음이나 수표가 도장이 안 찍혀서 어음으로서의 효력은 없겠지만 채권증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는 채권증서의 효력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무효인 분류 유효 그렇죠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인 분류식행위로의 전환은 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효인 불료식행위를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다. 자, 그건 뭐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차용증 하나 써줬는데 차용증에 지급기일 정해졌다.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만나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차용증을 들고 가서 해당 은행에 제시하고 돈 달라고 지급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판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판례는 일단은 단독 행위에 있어서 몇 개를 인정합니다. 단독 행위가 이게 무효다는 얘기죠. 단독 행위가 무효인데 이거 협의 분할의 유효로 계약의 유효라고 합니다. 단독 행위의 협의 분할의 유효로도 인정해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했고 갑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두 아들은 예,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태고 이 아들은 생활이 좀 어려운데 이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시고 남긴 재산은 한 10억 정도의 부동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A하고 B가 상속을 포기하고 C에게 모두 다 몰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기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상속 포기 기간이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지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즉 단독 행위로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그 원래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의 효력은 없지만 무슨 효력을 부여하겠다? 협의 분할의 효력을 부여하겠다.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지만 협의 분할의 유효로 인정을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독 행위의 전환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했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이렇게 생긴 재건축 부지를 재개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접 토지를 재건축 사업 부지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요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먼저 사업 부지에 포함을 시켰어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매수하려고 했더니 요 토지 소유자가 너무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조합에게. 원래는 시가는 10억짜리에 해당하는데 이걸 50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너무 과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됐는데 그럼 50억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10억의 유효로는 전환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억으로서는 매매 계약 무효지만 10억의 유효로서 매매 계약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고요. 그래서 138조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자, 전환의 요건으로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면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는 무효일지라도 행위가 성립해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행위 자체는 무효겠지만 다른 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당사자의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단독행위도 전환을 인정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무효인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했어요. 얘네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 포기는 기간 내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나서 상속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을 해줬죠. 그래서 단독 행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단독 행위도 원칙적으로 전환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 증서에 적합할 땐 자필 증서 연착된 승낙을 뭐 새로운 청약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연착된 승낙 뭐 새로운 청약 이거는 그냥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단독 행위의 전환은요. 상속 포기 무효가 협의 분할의 유효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인데 상속 포기는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200일이 훨씬 더 지나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모든 상속을 다 만들어 줬는데 90일 이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겠지만 이 의사는 협의 분할 0%, 0%, 100% 받기로 하는 협의 분할의 유효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환의 모습이 있는데요. 전환의 모습은 분류식 행위로의 전환, 그래요. 분류식에서, 요식에서 분류식, 분류식에서 분류식으로의 전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식 행위로의 전환에 가 있죠? 가. 가는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분류식에서 요식으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가 분류식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의미가 안 돼 있으니까 분류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류식 행위가 분류식 행위 밑에다가 무효 써놓으시고요. 요식 행위 밑에다가 유효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분류식 행위 밑줄 치고 무효, 요식 행위 밑줄 치고 유효. 이렇게 분류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식에서 요식으로 전환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효인 분류식 행위를 유효인 요식 행위로 전환만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번이 없이 다 인정이 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거기 판례가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50억의 매매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10억으로 실제 가액인 10억으로 감액을 해서 유효를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9조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그 앞에다가 새로운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우리 그냥 뭐 그때부터라고 한번 이런 걸 하나 좀 써놓을게요. 그때부터 또는 비소급적으로 비소급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무조건 소급하여 또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비소급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급하여 또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답니다.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인 줄 잘 알면서 이걸 어느 시점에 추인을 하게 됩니다. 얘도 추인을 할 수 있겠죠. 추인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소급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나오면 민법 제108조 통종호의 표시가 주로 많이 나와요. 둘이 가장 매매합니다. 가장 매매해서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매매입니다.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던 걸 전부 지우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라고 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등기도 무효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매매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고 대금도 청구할 수 없어요. 얘 여기다가 대금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얘는 여기다가 뭐죠? 일단 권리 변동도 청구할 수 없는 건데 원래가. 근데 대금을 청구합니다. 매매 대금 달라고 하니까 얘가 매매 대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스스로 통종호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또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데 어떤 시점에 그냥 야 네가 그냥 살래?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네가 그냥 살래? 라고 대금을 청구하니까 그럴까? 그러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대금 지급했으면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등기는 무효 등기 그냥 유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무효 등기 유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 자,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거기 추인의 요건은요. 양쪽 가로 1번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양쪽 가로 2번에 당사자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추인은 앞으로 무효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든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된다.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그 무효의 원인이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될 수가 없어요.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인이 불가능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그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그거 붙여놓으실게요. 맨 밑에 그세 번째 줄이요. 세 줄이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데 선풍기 질서를 위반했다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지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좀줄좀 쳐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니까 매매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대금 청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된 거예요. 무효 등기라도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요건을 구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추인의 효력입니다. 추인의 효력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장래를 향해서 유효로 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뭐 2000년 3월 20일 이루어진 가장매매를 2008년 3월 20일 추인하면 그때 2008년 3월 20일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108조 가장매매예요, 이거요. 나왔다 그러면.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가짜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거고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 적이 없어요. 가짜로 매매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판 적이 없어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데 어느 날 대금을 청구하죠. 그때 얘가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그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요. 거기까지 줄을 쳐놓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요.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9에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무효행위 전환 인정한다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일단은 무효고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으면 유효가 되는데 관할관청에 허가가 불허가 처분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허가가 없다는 얘기죠. 허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추인했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체결한 때로부터라는 얘기 소급한다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비소급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다. 이건 이중매매니까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뭘 했던 얘기죠? 알고 요청했다. 그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입니다. 이건 무효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9의 그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이제 무효가 끝났고 취소인데 법률행위 취소라고 하는 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원인이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재착사강 보통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암기했을 텐데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취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성립한 법률행위입니다.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계약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법률, 무효가 되는 거.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냥 줄여서 법률행위의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만 하느냐? 아닙니다. 취소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냥 유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유효로 그냥 확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뭐가 있느냐?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라고 있었고 요거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했고 요거는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이게 취소입니다. 이 취소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유효인 법률 행위를 취소를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이것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라고 해서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제척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권자는요, 그냥 수업시간에 저는 한대승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대승 씨다. 이렇게요. 이건 누구냐면 한자. 어떤 상태에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 여기는 대리인입니다. 이네들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에게는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저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인데요. 승계인은 또 상속을 받은 포괄 승계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매 등을 통해서 권리를 승계한 특정 승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자신이 한 법률행위 자신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에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의 대리인은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을 때만 즉 우리 대리 쪽에서 이거 공부했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시킬 임의 대리인이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부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계약 체결하고 여의치 않으면 네가 취소도 다 해라 라고 해서 대리권 속에 취소권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게 특별수권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포괄승계인 당연히 권리 의무관계 모두 다 승계했기 때문에 취소권도 승계가 되는 거고요.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을 승계할 수는 있지만 취소권만 특정승계할 수는 없다. 특정승계인은 매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매수한 경우에는 취소권도 쫓아오지만 취소권만 특정승계할 수는 없다. 자, 요거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해서 자기 소유 토지에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러 쫓아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과정에서 병을 만납니다. 병이 이 땅 나에게 파시죠 라고 했더니 갑이 팔기는 팔 건데 내가 이거 취소하고 나서 팔겠다라고 했더니 갑이 아, 이 권리 자체를 저한테 파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온다고? 취소권이 붙어오니까 그럼 제가 여기 가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권리를 취득했을 때 이 권리 안에는 취소권이 붙어 있는 거지 이 권리 말고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취소권자고요. 취소권자가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의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인 거예요.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은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의사표시 처음 했던 첫사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례 말고 이제 요거하고 유사한 사례를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갑이 속아서 얘한테 매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동작빠르게 정에게 다시 매도해버렸습니다. 매도했는데 지금 갑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토지 소유자는 아마 정일 겁니다. 정인데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처음 의사표시, 갑이 처음 의사표시한 사람은 누구죠? 을에게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직접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 직접 상대방은 처음으로 갑이 누구에게, 지금 병한테는 사기를 당한 거고 갑이 팔겠다는 의사표시는 을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은 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취소의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행입니다. 분류식행이라고 하는 건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구두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도 다 가능하다. 효력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할 수도 있고요. 재판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 외로도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법률에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무효인 법률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추인할 때는 자 법률행위 취소했다고 볼게요.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추인하고 싶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고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이건 무효에서 봤던 겁니다.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원래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악의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이고 거기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받은 이익에 이자 있으면 이자, 그 다음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준다.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만 하느냐?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스스로 취소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취소 못하는 거겠죠. 그 취소권이 소멸하는 원인은요. 먼저 스스로 추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가 됩니다.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취소권자죠.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다. 제한능력자 당연히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취소의 요건과 추인의 요건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이 추인이라고 하는 건요. 무효행위 추인도 마찬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종료되거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뭐 소멸이란 말도 쓰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뭐였어요? 제한능력자였다. 그럼 제한능력자 추인할 수는 있으되 추인하려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추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얘들도 벗어난 후에 추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추인권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소멸되기 전.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의사표시 한자가 제한능력자라는 뜻인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돼버리면 법정 대리권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그 법정 대리권이 있는 때 추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버리면 법정 대리권 같이 소멸해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도 특별수권이 있어서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포괄승계인이든 특정승계인이든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도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요건 요것만 갖추면 취소권자는 곧 추인권자고 추인권자는 곧 취소권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죠. 왜냐하면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방법은요. 방법 이것도 분류식행입니다. 분류식행이기 때문에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한 거고요. 효과입니다. 효과는 유효로 확정됩니다. 유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해버릴 때입니다.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확정돼버리는데 이 추인도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유효로 확정돼버린다. 그리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거는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고요. 또 추인 중에 우리 법률 규정으로 추인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였다면 이건 추인으로 봐서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배제해버리겠다.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 6개가 있어요. 그 6개가 뭐냐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스스로 이행을 했다. 아니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해달라고 청구를 했다. 또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취소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당했다. 그 다음에 둘이 경계를 했다. 경계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기존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만들어내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요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고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만자가 되죠. 만자가 되는데 이쪽에 전부나 또는 일부의 이행 또는 담보 제공, 강제 집행, 경계 이런 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에도 법정 추인으로 보는데 이행의 청구라든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법정 추인인데 예를 들면요. 갑하고 을이 갑은 이렇게 생긴 부동산하고 이렇게 생긴 부동산을 을에게 주기로 했고 을은 이렇게 생긴 부동산하고 이렇게 생긴 부동산을 갑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환계약을 체결했고 요날 이렇게 이행하기로 했고 요날은 갑이 이걸 주면은 을은 이걸 주기로 했고요. 요날은 갑이 요거를 이행해주면 을은 이렇게 이행해주기로 했습니다. 교환계약을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여기서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전제가 이 교환계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사기에 의해서 교환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 누굽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갑이 취소권자입니다. 그래 취소권자가 스스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했다. 취소권자가 이날 을한테 야 을 사기꾼 너 이거 빨리 받아가
그리고 네 것도 가져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스스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취소권자가 했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법정 추인으로 보겠다. 이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합니다. 야, 갑, 이거 받아가고 네 거 가져와라. 상대방이 이거 받아가라 그랬더니 얘가 낼름 받았답니다. 그럼 받은 경우에도 여기는 법정 추인인데요. 여기다가 이행 청구했다. 이행 청구했다 그래서 얘가 그냥 갑에게 야, 네 거 좀 빨리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게 법정 추인으로서 취소 못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이행 청구지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이행 청구가 이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갑이 요거 준비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이거 일주일 있다 준비되니까 내가 일주일간 너한테 이걸 맡겨놓을 테니 이걸 담보로 좀 잡고 일주일 있다 이행하자라고 담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하는 건 법정 추인이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내가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거 하나 맡겨놓을 테니 일주일 있다가 이행합시다 라고 해서 담보를 제공했다. 이거는 담보 제공을 한 사실만 가지고는 저 갑이 담보 제공을 받았답니다. 담보 제공을 하니까 갑이 담보 제공을 받았다. 그럼 그때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고 경계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취소권자를 먼저 잡고 취소권자가 전부나 또는 일부를 이행했다든지 이행을 받았다든지 이거 다 법정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했다든지 담보 제공을 받았다든지 이거 다 법정 추인이에요. 그래요. 이거 강제 집행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행 청구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야 너 이거 빨리 가져와 라고 이행 청구했을 때 그때 법정 추인이지 사기친 사람이 너 이거 좀 빨리 좀 이행해 줄래 라고 청구했다 그래서 그게 법정 추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이미 이행이 끝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을께 지금 갑에게 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가 있을 테고요. 을에게는 갑의 물건이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을이 사기를 치고 이 물건을 받았다. 그럼 아마 동작 빠르게 제3자 병에게 양도했을 겁니다. 제3자 병에게 을이 양도했다라고 해서 갑의 취소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기친 놈은 원래 사기친 물건 가지고 빨리 양도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건 법정 추인 아닙니다.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를 제3자 정에게 양도해버렸답니다. 양도하고 지가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되찾아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일부 양도한 경우엔 그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두 개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마지막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됐다. 제척기간. 아,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법정 추인도 추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다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추인의 의사는 불문한다.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제척기간이에요.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행사기간이다 라고 해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은 소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도래일 기준으로요.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한번 따져볼 텐데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제한능력자였답니다. 11살이었답니다. 11살인 갑이 을과 법률행위 했을 때 갑의 취소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따지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무슨 날이죠? 원인이 소멸된 날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은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22세 되는 날이고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럼 11살에 했으니까 10년. 그러면 21세 될 때죠. 그럼 이날까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7살 때 했다라고 하면
17살 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따지면 이건 뭐 19세 플러스 3, 그러니까 22세 똑같은데 이거는 17세 플러스 10, 그러니까 27세가 되겠죠. 27세가 돼서 이날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추인을 한꺼번에 지금 칠판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몇 개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책 얼른 보시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는 철회 또는 해제와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부 배우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취소의 종류도 뭐 협의의 취소, 광해의 취소, 재판상 취소, 공법상 취소 다 필요 없습니다. 맨 밑에 181페이지 맨 밑에 140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이근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묶여서 제한능력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래서 한 자.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눠야 되고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대리인 밑에다가 법정 임의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요. 승계인도 밑에다가 포괄 또는 특정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보십니다. 취소권자의 보통 이제 뭐 구분이 양쪽 가로 1번, 2번을 같이 묶어버리세요. 거기 양쪽 가로 1번, 2번 이렇게 묶어서 한자. 어떻게 해서 한자? 제한능력 상태에서 의사표시한자.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자 취소권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자의 임의 대리인이나 그 제한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고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자에게는 아마 임의 대리인 얘기하는 건데요. 주체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다만부터예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습권, 그걸 특별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소권에 관한 특별습권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다 포함하는데 그 다음부터 줄칩니다.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하나고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거 줄쳐놓으셔야 되고요.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분류식행위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 사람은 첫사람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취소의 방법. 취소의 방법 옆에다 가면 써놓을게요. 분류식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는 이렇게 나오죠. 판례는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거 좀 줄쳐놓으시고요.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등장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줄 사회행위 취소권 있죠? 406조. 사회행위 취소권. 그 위에다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써놓으세요. 사회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재판상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취소의 상대방은 그 옆에다가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 아니면 뭐가 되죠? 첫사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첫사람, 그 밑에 이제 아마 예를 들기 위해서 예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우인해서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했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했죠? 그렇잖아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한 거예요.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했답니다. 지금 현재는 정의 소유자겠지만 그 후에 진품인 것을 알게 된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첫사람 찾아야 되죠. 첫사람 누굽니까? 을이죠. 첫사람은 을입니다.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고요. 취소의 효과. 자, 141조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을 때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에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요. 부당이득 반환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예,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인데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줄칩니다. 법률행위는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추인하고 싶으면 현재 무효니까 무효인 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는 겁니다. 취소하게 되면 더 이상 유효인 행위가 아니고 무효인 행위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면 된다. 그다음에 뭐 취소 효과의 절대성, 상대성. 아니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는 절대고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 표시한 걸 취소하게 되면 그건 상대적 무효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른데 나에 보면 제한 능력자는 항상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취소인데요. 일부 취소는요. 원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저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만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민법은 계속해서 원칙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판례는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요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무슨 무슨 동 7번지 토지입니다. 7번지 토지로서 1000평이에요. 1000평인데 300평을 제외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7번지 토지 1000평 중에서 300평을 제외하겠다는 얘기는 빼주면 몇 평이 된다는 얘기죠? 700평이 된다. 700평을 매매하면서 7억에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아, 이걸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고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사기당했다라고 해서 지금 취소하고 싶은 겁니다. 취소하는데 요 특약만을 취소해버리면 다 토지 전부가 상계, 전부를 상계되는 거죠. 만약에 특약만을 취소하게 되면 매매 대상 면적은 700이 아니라 1000평이 될 테고 그럼 금액도 막 단순하게 산술 평균하면 10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특약만을 취소하지 말고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취소해서 아예 토지 거래 대상 면적도 늘어나고 매매 대금도 늘어난다. 그럼 토지의 실체와 거래의 실체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고 계약 전부를 취소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부 무효의 법률은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항상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은 전부 취소다. 자, 전부 취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는 지금 뭐 일부만 취소된 사례가 나왔는데 판례, 다에 있는 판례, 다. 그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매매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럼 취소하려면 전부 다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 그 내용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 옆에다가 취소권의 포기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 추인을 계속하겠습니다.